시감자 싹 틔운다고 집에다가 어디 잘 둔 것 같은데 심기도 전부터 초장부터 실패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오늘은 적어도 마이너스가 아닌 상태에서 시감자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꿰자는 의미에서 싹을 잘 틔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싹 틔우면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사친구의 쇼핑몰을 친형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저는 동생 윤상철이라고 합니다. 뒤에 배경인 이 공간은 저희 아버지가 20년 넘게 운영하신 농약사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소재하고 있고 지금은 형과 제가 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선은 감자를 인터넷이나 아니면 종묘사에서 구매하셨으면 집에 오자마자 한번 감자를 다 쏟아 부어보세요. 썩은 감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골라내 주시면 되고 보관하던 박스는 새 박스로 다른 박스로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썩은 것을 없애도 썩은 게 있었던 박스 안에 균이나 곰팡이 같은 게 계속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 때문에 그렇죠. 감자는 아시겠지만 싹을 틔워서 심는 게 수확량이 더 많습니다. 내가 잘 몰랐거나 심는 시기가 너무 임박하거나 지나서 싹을 틔우지 않고 급해서 바로 심었을 경우에 남들과 똑같이 90일에 수확을 했는데 알이 좀 작거나 아니면 안 달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도랑 습도를 잘 지켜서 시간만 기다려 주시면 싹 틔우는 건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3주 정도면 되거든요. 어려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감자 그 보관 온도는 최저 5도에서 최고 25도까지 꽤 보관하는 온도 범위가 넓은데 이것은 감자가 해를 입지 않는 적정 보관 온도이고 아무래도 싹이 좀 나려면 그거보다는 온도가 높아야겠죠. 그래도 15도 이상인 게 적당합니다. 그 비닐하우스 보관하시는 분들은 워낙 그 안에서 온도차가 크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래도 온도 관리를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면 되겠죠. 텃밭 가꾸시는 분들은 실내에서 감자를 보관하다 보면 방바닥에 그 감자가 담겨있는 박스를 막바로 이렇게 올려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일러 뗐을 때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감자가 검게 변하거나 아니면 싹이 너무 길게 자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밑에 감자 박스 밑에 빈 박스를 조금 이렇게 놔둬서 방바닥으로부터 그 감자 박스가 거리를 조금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햇빛을 받거나 아니면 바람을 조금 통하게 해준다고 베란다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베란다에서 보관하실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너무 낮은 기온과 너무 높은 기온을 조금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높은 기온 뭐 25도 이상 되는 경우는 봄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밤 기온이 뭐 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싹이 조금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 보온을 위해서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이렇게 뽁뽁이 에어캡으로 덮어서 보온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직사광선을 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건데 감자가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으면 이렇게 마르면서 노화되거나 싹바라가 더뎌지거나 파랗게 독성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싹이 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싹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감자 상태가 파랗거나 검은 점이 생겼거나 그런데 직사광선이 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산광채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산광채화? 시감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감자 싹 틔우는 방법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이 단어를 심심찮게 접하실 수 있는데 산광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흐린 날씨에 비치는 해는 따갑지 않고 구름에 가려져서 은은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이제 산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햇빛을 간접적으로 받아서 최하 발화시킨다는 뜻인데요. 하우스 농가에서는 하우스 비닐로 1차적으로 빛을 약간 흩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차광막을 덮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 옆에 구멍이 뚫려있는 사과 박스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겹쳐서 보관하시는데 근데 조그맣게 텃밭 하시는 분들은 비닐하우스, 차광막, 뭐 사과 박스 이런 게 다 없잖아요. 그래서 베란다 창으로 해가 이렇게 들어오게 해를 쬐어주면서 에어캡을 이렇게 겹치거나 투명하지 않은 약간 불투명한 비닐로 해를 가려주시면서 싹을 내주시면 그것도 산광채화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에어캡 구하기 어렵다 이거 사기 돈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안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콩나물을 키울 때랑은 조금 달라요. 완전 빛을 다 덮어버리면 싹이 길게 자라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싹이 길어지면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한 0.5에서 1cm 정도를 남기고 자른 다음에 심으시면 되는데 최상의 상태는 아니죠. 저희는 짧고 굵은 싹이 그렇게 난 상태에서 심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남부 지방에서는 2월 중에 싹을 틔운다라고 했을 때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3월 중에 싹을 틔우시는 분들은 뭐 열흘에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1에서 한 3cm 정도의 튼튼한 싹이 올라왔을 때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내가 감자를 심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짧게 씨감자가 싹이 날 수 있는 보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영상에 대해서 나는 씨감자 같은 거 안 심고 수확한 감자로, 그냥 일반 감자로 심어도 농사 잘만 짓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씨감자 자체는 엄격한 검사를 합격을 했고, 그리고 발효율이 높고 생육이 좋고 또 뭐 병충해 강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씨감자가 아니라고 해서 반대로 뭐 씨감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든지 형편없는 씨감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서 조금 더 실패할 확률을 줄이면서 높은 성공률을 바라자면 씨감자가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흑과 백, 뭐 여당 야당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온라인 쇼핑몰 농사친구, 그리고 오프라인 농약사 농사 이야기 경기도 김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받은 저는 농자관리사 문상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거창한 것을 약속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뭐 농사의 실패가 저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포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김포에서 굉장히 많은 농민 단골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뭐 왜냐면 아버지가 농업기술센터 재직하기도 하셨고 농학 석사이기도 하시고 한데 저희 아들들은 그거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죠. 그렇지만 뭐 이런 유튜브나 SNS나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또 저희도 도움 받으면서 인연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고, 저희가 또 배우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뵙겠습니다. 뭐 구독도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하는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씨감자를 어떻게 잘라서 심어야 되는지, 그리고 자주 물어보시는 아주 초보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